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감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 89.0에서 94.5로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집계 전망치인 87.0을 웃도는 결과며 2007년 10월 이후 고점입니다. 미국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둔해졌습니다. 올해 8월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현지 시각으로 28일 발표한 8월 S&P 케이스실러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7월 6.7%보다 하락했으며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마켓워치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자동차와 항공기, 컴퓨터, 중장비 등의 수요가 감소한 여파입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9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0.2% 증가를 밑돈 것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의 지난 3분기 순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을 웃돌며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페이스북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주당 43센트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32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텀슨 로이터 전망치인 EPS 40센트, 매출 31억 2천만 달러를 웃돈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과 소비지표 호조 등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1.12% 상승한 17,005선에서 마감했고요. 다우지수가 17,0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처음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75% 상승한 4,564선에서 S&P 500 지수도 1.19% 상승한 1,985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기업 실적이 전망을 웃돈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지수 1.86% 상승한 9,068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도 0.61% 상승한 6,402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39% 상승한 4,11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시 글로벌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도 그 흐름에 발맞춰 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소년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 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에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소년놈 신창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줘야지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는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아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일단 오늘 증시는 상승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주식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떴습니다. 큰 폭으로 많이 뜨는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왜 안 뜨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3개월 동안 2% 이상의 그 마이너스인데요. 지수 단순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5% 정도. 종지 5% 같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붉은 게 한국 증시고 다우존스 지수가 2.7% 상승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지수가 그 글로벌 증시하고 동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 1%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 보면, 일본 증시는 최근에 이제 9% 상승했습니다. 우리하고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이렇게 보고. 또 중국 증시는 15% 상승해서요. 우리나라 증시가 2% 하락인데, 6개월 동안 15%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소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전부 파생의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전고점까지 도달할 것 같아요. 일단 17,000을 폭등을 했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나스닥도 전고점입니다. S&P 반도체 지수, 여러분 뭐 전고점, 글로벌 증시에서 미국 증시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영국 지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간 주가의 하락에 40% 안 뜨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안 뜨고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파생에 기관과 외국인이 짜고 치는 고수도배 우리 개인들이 요즘 이제 더 걸릴 게 없으니까 주가를 안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눌러도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1차는 1950포인트에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연거푸 3일 서울경제를 통해서 해외 증시 무료 특강을 했는데요. 너무 열화와 같은 성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이 너무 단순하고 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밤 10시에 또 무료 해외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경제로 그냥 접속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튼 뭐 접속이 안 되는 분 저에게 전화 주시면 열어드리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서울경제TV로 제가 무료 선물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선물 리딩하고 밤 10시에 해외 선물 리딩 겸 무료 강연회를 합니다. 하는 방법 왕초보부터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해외 선물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그 사이 우리가 어제 날짜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MACD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가 났는데요. 한마디로 뭐 이게 좀 이 차트가 좀 왜곡되는데 어제 났어요. 어제가 났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의 결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MACD 골든크로스가 골든크로스 났다. 일단 영선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가더라도 일단 주가는 이제 최악의 국면에 국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MACD 골든크로스가 났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골든크로스가 나고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곧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61평의 주가가 이제 20일, 60일 때도 크로스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거는 상승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560에서 현금화를 한번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코스피는 꼬꾸닥이 한번 갖고 있자. 이렇게 봅니다. 뭐 때문에 떴다. 뭐 때문에 빠졌다. 이거는 이미 늦고요. 이미 늦습니다. 늦으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은 상승 방향으로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했습니다. 많은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뭐 랭커 차트가 오랜만에 상승 트렌드를 풀었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간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 주식은 1950포인트 일단 기점이다. 그리고 아침에 시작이 저도 한 10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연속적으로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기관들의 욕심에 의해서 전혀 안 뜨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전국 거처입니다. 눌러도 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뭐 뜬 후에 뭐 때문에 떴다 그거는 다 필요 없거든요. 일단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얘기해놨습니다. 1950포인트, 75포인트, 2000포인트까지 저는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저와 동참하시는 분은 상승적으로 보시고 저하고 틀린 분은 반대로 보면 되는데
부채가 상승한다고 여러분 저테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가셔도 된다. 이렇게 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 뭐 전환선과 기준선, 전환선과 기준선 이제 이 차트를요. 일목균형표를 반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거꾸로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꾸로 보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이 그 지수가 얼만큼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거꾸로 보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주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려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주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구름대 그리고 오늘 이제 기준선이 이제 어제부터 떨어진다. 이 기준선은 제가 볼 때는 상승 기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여러분 기준선 부딪힐 때까지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1950포인트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한번 궁금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합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찍고 치죠. 요즘 외국인이 기관이고 기관이 외국인입니다. 기관이 외국인 창구로 주면 주거든요. 자기들끼리 찍고 치는 고차법인데 이제 외국인 창구로 돈 먹은 거를 돈 챙기려고 하니까 개인들이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안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 600억 정도 돈 먹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께 꼼짝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은 그날그날 단타치고 빠져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뭐 최근에 개인들이 금액으로 굉장히 큰 돈을 기간보다 더 많이 걸고 있습니다. 옵션에 콜옵션에 300억 풋옵션에 500억을 걸고 있어요. 외국인이 370억 기관들이 130억밖에 안 걸는데 우리 개인들이 너무 투기성 매매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 하니 해외 선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해외 선물 무료 강좌를 오늘 저녁 10시에 서울경제 통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연락 주시면 듣는 방법을 다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해외 선물 하는 게 더 현명하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파생시장 기관과 외국인 특히 기관의 개입으로 인하여 왜곡이 심하고 지금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개입입니다. 기관들이 완전 이제는 우리 개인들을 뺏기다 더 뺏길 거 없을 만큼 뺏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인지하고 지금은 주가의 상승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 이제 야간 선물 시황도 해드린 데 있는데 유가하고 금값이 조금 반등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지금 텍사스 중진류 이걸 이제 다른 그 야간 선물의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죠. 예, 크루드 오일이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 반등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바로 반등은 크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큰 마인드를 갖고 그러니까 야간 해외 선물도 짧게 크루드 오일 짧게 단타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도 지금 국제유가가 경기가 세계 경기가 통화량에 대했지만 바로 반등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크루드유가와 골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해외 선물에서 짧게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가가 상해 증시가 2% 폭등하는데 안 떴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참 우리나라 증시 기관들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기관끼리 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옵션만 부디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ELW 제가 하지 마라 해가지고 ELW가 지금 사장화됐습니다. ELW가 얼마 기관들이 사기 말도 못하는 사기 쳤습니다. 지금 옵션에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옵션 개인들 옵션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옵션하니 여러분 해외 선물을 꼭해라 정직한 거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물도 지금 작은 소량 콜에서 공격적인 단타 쳐가지고 그날 먹고 빠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관 농간에 속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그래도 골든크로스 났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하락이 급락에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20만 원 이하는 저는 분명히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여러분 그 장기로 폭락했던 종목들 있죠. 뭐 유아주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주들 이런 주식들이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켰는데 이런 주식들이 한번 탄력을 받으면 엄청납니다. 이런 주식들이 여러분 100주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조선 워낙 강세 종목에서 영향을 받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혹시 물린 분 저도 뭐 추천해가 물렸는데 그런 거는 20, 30% 물려도 괜찮습니다. 절대 급하게 뜨니까 절대 여러분 팔지 말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차트를 보실 것 같으면요. 선물 차트의 평균 중심가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중심 가격이 250일 전후에 있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50일, 지금에서 한 6피 정도, 3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들이 콜을 걸면 분명히 스트레이트로 위로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여러분 계속 치고 빠지는 스탠드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면 안 됩니다. 기관들의 우리의 조급함을 굉장히 이용해가 ELW에서 옵션에서 엄청난 수익을 보이고 요즘 뭐 국민연금 당시 여러분 국정감사 때 보시면 국민연금의 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연금 적자에 대해서 큰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국민연금에서 주식투자, 선물투자에서 우리 개인들 돈을 다 뺏어가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요즘 적자가 많이 나는데요. 어제 뭐 공무원연금,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하죠. 공무원들 뭐 평생 그 연금 보고 산다 이런데 그러면 평생 당신들 연금 주려고 우리가 빼빠지게 세금 내야 되나? 하여튼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여러분들 연금 주려고 빼빠지게 일해야 됩니까? 이 방송 듣는 공무원들 거절합니다. 방송 보지 마세요. 공무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외국인이 600억 먹고 있고요. 투신이 770억 읽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친구들이에요. 예,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분기점이 외국인의 분기점이 여러분 보다시피 250.50입니다. 250.50인데요. 제가 이제 250도 간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신이 평균 가격이 252입니다. 그래서 투신이 손해나는 경우, 그런 투신이 누굽니까? 영농다입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절대 물 안 먹는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252 같으면요. 종합주가지수로 몇 포인트냐면 지금 252 한번 보겠습니다. 여 252 같으면 종합주가지수로 자 252 자리거든요. 이 자리면 여기 몰리던 요 자리 그 세계 미증시 상승할 때 상승세기가 돌린 타임입니다. 그러면 선물지수 종합주가지수로 보시면 여러분 300일평 자리에 1975포인트다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서 50포인트 이상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이팅 갖고 꾸단계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좀 인내가 좀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급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은 낙폭과대 악재 많이 나오면 주가는 분명히 반등한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파이팅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서울경제로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도 선물해야 됩니다. 지금 무방 열어놨으니까 많이 오시고요. 오늘 저녁 10시에 해외 선물 왕초보 강좌를 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힘듭니다. 힘든데 이럴 때수록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주식은 절대 방부제도 필요 없고 안 섞는 거니까 끝까지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센시경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순초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이 가능할지 가장 궁금하고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일단 어제 하루 좀 편하게 쉬었고요. 일단 쉬었던 이유가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방송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에 대한 매도가 이제 월요일날 상한가에 전량 매도가 나가면서 총한 60%에 넘는 그런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매도에 이제 온 신경을 집중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역시나 물론 뭐 매수도 언제 하냐가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종목은 이제 월요일에 세 번째 상한가에 이제 전량 패대기 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그 종목이 어제 이제 또 하한가까지 밀어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조금 아찔했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신의 한 수로 어떤 그 매도가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종목에 매집에 들어가게 되면 음주 가무를 거의 이제 끝날 때까지 잘안 합니다. 과거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선배님들이 겪었던 그런 잘못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꼭 주가가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나면은 기분이 좋아서 이제 친구들 다 불러놓고 이제 술 한잔 하게 되면 꼭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하락을 하죠. 정말 재미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옆에서 하도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사실은 또 주가도 할겸 하루 쉬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도 종목명은 공개를 안 했지만은 앞으로 매수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 관심이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개인들에게 이제 사실 좀 느낀 게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제 매매를 뭐 직접 하는 사람이지 개인들의 뭐저 회비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1월에는 제가 꼭 오십시오 하면 반드시 오셔서 이번에도 12월부터 정부 정책과 관련된 또한 섹터를 매집에 들어가려고 쭉 생각을 해놓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일단은 매집에 들어갈 건데 이번 연도에 마지막으로 회원가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언급을 좀 해드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오셔서 수익을 좀 창출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저희는 이번 연도에 장사를 좀 마감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연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총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증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대한 장사는 좀 마감이 됐지만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수익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참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최근에 지수가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상승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동안 지수를 말씀드리면서 크게 호재가 없는 이 구간에서는 한 방에 돌파보다는 옆으로 기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서 21선을 끌어내리면서 전강 후약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수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상단 저항을 기간 조정으로 하나하나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최근에 지수가 옆으로 기면서 예상했던 대로 에너지 응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들 그것이 21선이 아래로 끌어내리는 차트에서 결국에는 조금씩 수렴화되는 부분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글로벌 지수의 상승은 어느 정도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레퍼토리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미국이나 유럽,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부양책을 다시 써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이고,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상승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유럽과 더불어서 미국은 양적완화에 대한 연장에 대한 루머적인 부분들로 10월 15일 정도부터 거의 12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부분이 되겠고 어제 뭐 상위 증시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급등이 나왔지만은 우리 증시만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겠지만은 결국에는 전부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응집해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부터는 이제는 21선에 대한 돌파, 글쎄요, 돌파가 한 방에 쉽게 나올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강하게 저항을 받았던 21선이 서서히 우회항을 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여기서 또다시 저항을 받고 꺾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정신이 상당히 좀 재미없고 지루한 구간으로 또다시 접어들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1선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1선을 돌파한 이유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상당 저항의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201선을 위치하고 있는 1980포인트 정도 부분까지 이 부분까지의 저항이 상당히 갭이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공허 물량 공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상단정에 있는 또 이평선들이 조금씩 우하향이 되면서 끌어내리는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안정된 그런 부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21선에 대한 포지션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환율이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고점이 1074원. 제가 10월 중순 때부터 환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박스권 상단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던 환율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1045원까지는 1차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종가가 1049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1050원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하락 쪽으로 기울여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 뭐 IT라든지 자동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있어서라도 18만원대는 한번 돌파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파트론이 이제 거의 차트가 흡사한 그런 모습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아이폰의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스마트폰이 갤럭시 엣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현재 갤럭시 노트4에 대한 판매량이 450만 대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갤럭시 엣지에 대한 부분들이 흥행에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다가올 블랙프라이데이와 미국 소비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갤럭시 엣지가 공개가 되면서 아마 판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29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글로벌적인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최근에 수익 내기가 상당히 좀 재미나죠. 해서 지속적인 수익률 게임에 동참을 하셔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 낸 돈으로 물린 종목에 대한 추가 매수 여부 하면서 지능적인 플레이를 진행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멘터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